귀 보호 및 귀 막힘 압력 완화에 좋은 헤일루 브랜드의 퍼프리 버즈 OW01이라는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오픈 타입의 이어폰으로 귀에 걸 수 있는 디자인의 유연한 힌지로 착용감이 편안한 제품입니다. 활동적인 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자,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어버드와 케이스, 그리고 설명서와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아주 단단합니다. 크기는 안경 케이스의 반만한 크기입니다. 겉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케이스를 열 때 한 손으로 열기는 조금 불편했고 양손으로 열면 편합니다. 그리고 안에 이어폰을 결착해두면 이어폰이 자성에 의해 케이스에 붙어있고 뒤집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골전도 이어폰이 아니라 공기전도 이어폰이라는 점입니다. 스피커가 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청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골전도 이어폰처럼 이어플러그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중이염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16.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음질이 좋았습니다. 단, 밀폐형 고급 이어폰급은 아닙니다. 참고로 블루투스는 5.2 버전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통화 음질은 제가 사용해본 결과 HD 듀얼 마이크가 탑재되어 쨍쨍하고 선명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조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볼륨 다운 버튼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볼륨 업 버튼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배치된 터치 버튼은 한번 누르면 정지 및 재생, 두번 누르면 다음 곡, 세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전환됩니다. 이 제품은 착용감이 매우 편합니다. 단,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안경 다리와 이 제품의 이어훅이 동시에 귀에 걸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피부 친화적인 실리콘이 탄성을 갖고 있고 그만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티타늄 와이어 이어훅도 있어서 고정을 잘 해줍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IP55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좋아서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전거 투어를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이어폰은 외부 소리가 다 들려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자전거 주행을 할 수 있으며 야외 활동에 아주 적합합니다. 충전은 케이스 뒷면에 USB-C 포트로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버드는 1시간 30분 충전으로 완충할 수 있으며 충전 후 이어버드의 배터리는 8시간 갑니다. 케이스 포함 토탈 사용시간은 32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한 기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야외 활동을 할 때 좋은 이어폰이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